청정한 대기 상태를 만들어준 이 봄비는 오늘 오전에 대부분 다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아침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제 남은 강수량 살펴보면 경남은 5mm 미만으로 적은 편이고요. 다만 밤에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창원이 17도, 진주 19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네, 이어서 레이더 영상입니다. 현재 비가 이렇게 약하게 내리고 있고요. 오전에 대부분 비구름은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린 비로 인해서 공기가 많이 상쾌해졌습니다. 오늘은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두셔도 좋겠네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창원이 12도, 창녕은 10도에서 출발을 했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밀양이 18도, 김해는 17도가 예상이 됩니다. 네, 이어서 서부 지역입니다. 오늘 아침 비가 그치고 나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은 다소 쌀쌀하게 출발했는데요. 거창이 9도, 사천은 11도에서 시작을 했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거창 19도, 사천은 20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현재도 폭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은 동해남부 전해상에서 최고 6m까지 일겠는데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안개도 자욱하게 낄 것으로 보여 오늘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까지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